안녕하세요. 박진영 TV의 카팡 TV입니다. 오늘은 제가요 여기 윈놀이터에 왔는데 그게 왜 왔느냐? 그냥 뭐 저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언제냐면요 6월 13일에 제 생일입니다. 와, 생일날 진짜 선물 받았습니다. 제가 아니 생일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생일날 한 3일인가 2일인가 그 전이지만 그래도 생일 선물 받았습니다. 뭐냐고요? 궁금하시죠? 제가 보여드릴게요. 출발! 바로 이겁니다. 손모시계예요. 근데 특이하죠? 손모시계. 원래 손모시계 이런 거 아니잖아요. 숫자 적혀 있고 막 그러잖아요. 아니 초시간 있거나. 근데 얘도 초시간 있고 요거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는 나중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왜냐면 초상권 여기 걸릴 수도 있어가지고 바닥에 놓고 못 보냐나. 일단 여긴 저희 집이 아니니까 일단 그렇고요. 자, 그리고 6월 13일에 무슨 날이죠? 저의 생일입니다. 6월 13일 기억하시고, 아니 기억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달지 마세요. 초딩이다 뭐 이런 눈치 없다 아니 그 뭐 욕다지 마세요. 저의 댓글에 막 초딩이다 뭐 찌찌 초딩이다 이러면서 막 악플 달지 마세요. 저번에 그 중학교 교복 입고 막 진 거 보여드렸죠. 그게 바로 진 겁니다. 그거 구형중학교 교복이고요. 진짜 여러 멋이에요. 네, 진짜 리얼리 아시겠죠? 그럼 방송 끝나고요. 그럼 안녕, 하준현 TV였습니다.